교수에게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바로잡고 싶다며 직접 우리를 찾아온 교수분도 있습니다. 지금 효소가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져가지고 뭐 심지어는 암에도 듣는다 했었던 암 환자가 먹기도 하고 이런데 이것은 전부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그 효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건 효소가 아니라고 그렇게 좀 교도 알려줘서 개몽했으면 좋겠어요. 효소는 특별한 영양소나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돕는 촉매제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정밀한 화학 공장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망가진 물질을 만드는데 다 효소가 작용하거든요. 효소가 만약에 다 없어진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효소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크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위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돼 음식물을 잘게 분해합니다. 장에서도 또 한 번 소화효소가 분비돼 음식물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더욱 잘게 쪼개집니다. 그리고 몸이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뇌가 활동을 하는 일에도 효소가 관여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효소가 있고 효소는 제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것은 소화효소뿐이고 대부분 세포 내에서만 기능을 합니다. 세포 안에서 각 효소는 정해진 기능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다른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포로 들어가서 효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다른 효소가 들락날락 거린다만 이건 대단히 심각합니다. 사람이 삽시간에 몇 년 후에 다른 동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식물에서 합성하는 어떤 특정 물질을 우리 몸속에 합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인간 자체가 생존할 수가 없게 될 뿐이에요.